예. 여의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차기 대선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1야당이 새로운 원내사령탑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4선의 김기현 의원인데요.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3번 김기현 후보 66표. 김기현 후보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원내대표로 선출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머릿속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질체 때로는 많은 지도편들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는 이다 변호사님, 네. 그 친문 강성의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맞상대인 국민의힘도 새 원내대표 뽑혔다. 근데 4선의 김기현 의원. 뭐 색채, 개파 색채가 약하다 뭐 이런 분석이 있어서 앞으로 그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 건지는 좀 예측이 좀 가능한 겁니까? 이제 우선 4선 의원이어서 좀 유리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랑 김기현 의원이 4선이니까 이제 경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또 무엇보다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사건의 피해자라는 그런 상징성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투쟁성이 또 이제 강하냐 하면 그런 논리적인 투쟁은 하지만 이렇게 또 무모한 투쟁을 하진 않는 성격이고 또 개파색이 옅어서 사실 이번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그 당이나 그 현역 의원들이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원내 상황을 잘 이끌고 나가길 바라는 것도 있지만요. 당 대표가 이제 지도부가 뽑히기 전까지 권한대행을 잘 하길 바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위원회 소집해서 뭐 합당 문제라든가 아니면 집단 지도체제로 당대표랑 최고위원을 같이 뽑는 문제를 의논한다든가 그래서 그 플랫폼 지도부를 만드는 대선을 관리하는 지도부를 잘 만들기를 기대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개파색이 없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상징성도 있는 인물을 좀 뽑아야 된다. 그리고 경륜도 풍부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표를 많이 얻으셨어요. 2차 투표에서 보니까. 예. 네.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 첫 일성으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저희가 과거 발언과 함께 모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제1야당이 맡아왔던 법사위를 못 지켜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지고 파괴되는 걸 못 막아낸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당신들 없어도 우리 혼자서 국회를 다 운영할 수 있는 우리가 줄 이유가 없다. 딱 처음부터 협상이 있었다고 보시면 저는 없는 거죠. 일방 통보는 이건 국밥이지만. 원구성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돌려주고 말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상황일 뿐입니다. 만약 그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자신들이 범법자의 지위에 있겠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할 것입니다. 예. 근데 꽤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가 저 소정수 국장님. 네. 법사위 안 넘겨주면 범법자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그렇다고 여당이 쉽게 넘겨주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는 이 원 구성대로 해서 11대 7이지 않습니까? 그 비율대로 나누자. 그리고 이제 법사위는 야당이 가져가던 것이 전례니까 야당에게 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글쎄요. 11대 7이라는 이 비율 과거에도 이제 협상을 하다가 상당 부분 비슷한 수준까지 접근했지만 법사위원장은 줄 수 없다. 이제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 입장이 여당이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이제 단지 어쨌든 김기현 원내대표가 새로 당선이 돼서 또 민주당도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 윤호중 체제가 들어섰기 때문에 둘이서 이제 협상을 하면서 상임위 자체의 배분이 좀 바뀔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법사위를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 준다? 글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지금 뭐 상황 자체가 지금 대선 국면에서 양 당이 정말 사활을 걸고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넘겨줄 가능성이 크진 않아 보입니다. 21대 국회가 열린 지는 꽤 얼마 되진 않았는데 사실 법사위의 갈등의 역사는 꽤 길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은 지금 국회 선진화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국회법을 언급할 수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이 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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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뜨거운 갑자갑 저렇게 법사입니다. 네, 최 교수님. 아까 소종석 국장님은 법사위 절대 안 내줄 것 같다 여당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미 여당에서도 박광원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김기현 신임 대표가 범법자라는 표현을 썼다. 이게 좀 앞으로도 좀 대화가 순탄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 당장 원래는 4월에 통과를 시키려고 했는데 국회의장이 협상 더 해봐라. 그래서 오늘 넘겨졌거든요. 그래서 7일까지 아마 협상하고 그 뒤에 통과시킬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정권 이제 말기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를 넘긴다고 하는 것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뭐 국민적 비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야당이 공격할 수도 있지만 그걸 다 안고 가겠다는 의도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5월 달에는 법사위원장 선출 표결이 진행될 걸로 보여지고 이제 중요한 건 그럼 김기현 지금 원내대표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서 대여 투쟁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법사위원장은 제가 볼 때 얻어내기가 어렵더라도 그건 본인 입장에서는 여론전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말리려는 노력을 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년 대선까지 당을 이끌 수 있는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윤 전 총장에 대한 시각도 궁금합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총장의 정치 참여나 합류 그걸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당이 스스로 능력을 배가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강을 해야 된다. 제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지 다른 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말은 저렇게 했음에도 그 원내대표 선거 기간 동안은 서울대법대 1년 후배인 윤 전 총장과 다양한 소통 창구가 있다. 사실 뭐 이 정도면 윤석열 마케팅하는 건 아닙니까? 글쎄 뭐 이분은 이제 뭐 1년 59년생이고 윤 총장 60년생인데 1년 선후배 관계이 있긴 한데 뭐 한 분은 판사를 하고 한 분은 검사를 했기 때문에 뭔가 밀접한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저는 지금 이 김기현 원내대표가 울산이잖아요 지역구가. 예. 일단 영남 원내대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곧 있을 이제 당 대표 선거에 보면 주호영 지금 원내대표가 지금 뭐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이분은 또 대구 아니겠습니까?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전부 다 영남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그러면 국민의힘이 무슨 또 영남당 아니냐는 지금 비판에 직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당 대표는 또 조만간 바뀌지 않습니까? 당 대표가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된다면 예, 된다면 된다면 이제 예. 완전 영남당이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과연 그러면 이게 지금 영남당의 이미지가 강하게 되면 윤 전 총장이 과연 이 부담이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당대표 선거 관련해서는 상당히 각축전이 저는 좀 치열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신임 원내대표의 윤 전 총장 관련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